저기에요. 이 배수관 밑에요. 밑에서 향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였어요. 그러니까 이 밑에서 소리가 나요? 네, 이 밑에서요. 그때가 언제였던 거예요? 올해 2월 24일이야. 그 비닐에 이제 사료를 담아서 넣었는데 비닐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 먹었고 비닐만 있는 거예요. 실제로 먹는 건 보지 못해요? 네, 본 적은 없어요. 여기가 고양이가 잘 데가 없는데 안 되겠지. 여기 안에서 두 달 살았으면 진짜 기적이다. 가수가 없어요. 가수부가. 지금 두 달째 계속 먹이를 주시고 계신가요? 네. 계속 그 먹이가 없으면 그럼 얘는 먹을 게 없겠네요. 그래서. 네, 없어요. 냥. 없는 것 같은데? 없어.
거의 뭐 일찍 쓴다 생각하시면 길모양 따라. 산지부의 하수도들은 다 오픈형입니다. 다 열려있거든요. 그 열려있는 구멍으로 들어와서 아마 그 도로가인 하수도까지 그래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보시다시피 단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고양이가 뭐 사람이 꺼내주지 않는 하나 또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. 하수관 CCTV 조사하는 기관입니다. 뭐야 내가? 거의 나왔어요! 나왔어요! 나왔어요, 고양이! 거의. 아, 들렸다! 오, 들렸다! 거기 가면 안 돼! 아니, 그 구멍 있어요! 그 끝으로! 거기 가면 안 돼! 문제가 어, 이리 와! 형아! 나와있어. 어, 괜찮아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그 장갑은 걔 하는데. 예. 됐어. 나고 있어. 머리 빠져가지고. 철철 빨아요. 딱 봤더니 생각보다 마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요.
어쨌든 건강해서 다행이에요. 어쨌든 부위에서 너무 다행이에요. 진짜 다리 뻗고 자겠어요 이제. 어둡고 습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치명 같은 거 생길 수 있는데 일단 뭐 심장 크기라든지 그 피 상태라든지 굉장히 양호하고 그 밥이랑을 잘 챙겨 주셨기 때문에 잘 먹어서 어느 정도 생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나만 많이 먹 거야. 잠도 못 챙기세요. 혼자. 그치 많이 힘들었어. 힘들었어? 많이 힘들었어? 눈을 마셔요. 괜찮아. 아이고, 내가 너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.